예, 상가감수 의견표현 지난번에 숙제를 좀 잘못 내가지고 뒤늦게 이제 숙제를 한 다음에 원래 질문을 마저 못 받은 게 있었어, 그죠? 자, 이렇게. 자, 836번. 자, 그냥 이거는 뭐, 강물로만 표현됐지, 사실 상가도 그래도 풀면 되는 거예요, 그죠? A, B, C. 자, 여기가 60도. 자, 75도. 여기 몇 도죠? 45도인가요? 네. 자, 이거 사실 중학교 3학년 문제로 나와도 돼, 안 돼? 돼요. 되는 거지. 특수학비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뚜지. 네. 그치? 그럼 2대1 때부터 하면 그게 되는 거잖아, 그치? 네. 자, 근데, 끼치 사이에 여기 이거 할 거야, 지금. 그죠? 얘는 특수학이 아니네요. 네. 일단은, 사인박스 됩니까? 네. 이거 사인박스 바로 되는데요? 네. 50분. 마주보는 게 있고, 이렇게 마주보는 게 있으면 끝났는데? 아 이거 이 질문 너무 했는데? 쌩. 예. 조성주가 안 왔거든요? 분명 안 왔네? 네, 그 김동훈이 안 왔는데 아까 저한테 문자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약을 먹긴 했는데 저건 빠지지 말라 했거든요? 약 먹고 좀 괜찮아지면은 아 괜찮아질 거니까 오라고 했는데 문자 답변이 없어요. 제가 산후조 다녔는데 어머니가 빼달라고 하셔서 오늘 결석이래요? 네. 예. 조성준은 따로 없었죠, 연락. 네, 아직 전화해봐야 돼. 예. 현종이는 카드 지금. 현종이요? 예. 잘 보세요. 전 찍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가기 전에. 자, 사인 45대 5대 50은 사인 60분에 얼마? 사인 60분에 X. 그렇지. 태양 곱하기 되니까 X 곱하기. 2분의 루트 2는 50 곱하기. 2분의 그렇지. 약분 X는? 여기 루트 2로 나누냐? 50을 루트 2로 나누냐? 25 루트 2죠? 루트 2. 그렇지. 방위는? 방위 미터? 미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838번. 자, 보니까 조건에 코사인 15도까지 있다, 그지? 자, 838번. 자, 근데 코사인 15도까지 제 맨 마지막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 뭐 이용해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자, 그림 봤더니 모양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45도인가요? 45도고. 여기 30m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점선을 연결했을 때. 여기가 15도. 여기 90도. 자, 여기 45도. 자, 여기 몇 도야, 그러면? 얘가 105도, 150이니까, 105도. 30도 아니에요? 30도인가요? 네. 이렇게요. 길이가 나왔죠? 길이가 있고, 이거 30도 있죠? 네. 사인박스로 뭔가 하나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문제는, 코사인 15도. 문제에서는 이 건물의 높이니까, 일단 30이죠, 얘가. 네. 여기 A만 구해서 더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코사인 15도니까, 문제는 15도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이네. 네. 그렇지. 네. 뭐를 구할 수 있을까요? 사인 30도 네. 30. 그러니까 90이니까 각을 좀 변환해서 이렇게 보자. 그러니까 105도인가요? 네. 105도에 대해서 이렇게 마주보는 거면은 길이가 여기가 나오겠죠. 네. 자, 이 길이를 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돼 안 돼. 네. 이게 직각 이등변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사인 복칙으로 되겠는데요? 그죠? 사인 30분에 얼마냐? 사인 30도 분의 30. 그렇지. 자, 그냥 써볼까요? 사인. 105도에 대해서. A. 근데 사인 105도가 각을 변환시키는. 이게 될 수 있죠? 네. 자, 일단 써볼게요.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A인가요? 네. 자, 30 곱하기 사인 30, 105죠? 자, 사인 105도 변합니다. 그렇지. 사인 105도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15도. 그렇죠? 맞아요. 각이 변환되죠? 네. 여기가 2, 3면 사인 플러스니까. 네. 그럼 이걸 바꿔야 되는 거네. 네. 그렇지? 그럼 사인 105도가 코사인 15도. 그럼 A 나오니까 풀리네, 이제. 그렇지? 네. 자, 이걸 올릴게요. 자, A는 양면 20 곱했으니까 60 곱하기 코사인 15, 예,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죠?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그럼 15 곱하기 루트 플러스 루트 2니까 a가 풀렸고,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여기 a 플러스 30이죠? 맞아요. 그래서 x는 a 플러스 30 이건가요? 네. 그러면은 a가 되었으니까 얼마? 15 루트 6 플러스 15 루트 2 플러스 30인가요? 답이 이상. 답이 이상이요? 여기가 30이었죠? 건물의 높이라 그랬지? 건물의 높이는 여기만 보면 되잖아. A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선생님 여기가 A인데 여기를 A를 또 놨구나? 예. 아이고. 그럼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같은 문자를 나왔네. 그럼 1대1 때 루트 2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A는 과학 구했고, 자, 이거 B 더하기 30이니까, 자, B는, B 더하기 30은, 누구를? A를, 루트 2로 나누면 되는 거네, 그치? 네. 됐네요. 자, A 값이 여기 나왔으니까 넣어볼게요. 자, 얘가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된 거고, 여기 루트 2가 나오면 이쪽을 나누면 되죠? 네. 15, 바로 여기는 루트 3 플러스 1이죠? 네. 네. B 더하기 30, 이게 정답이네, 그러니까. 그죠? 네. 좀 어려워요. 네. 많이 어려워요. 단위는 미터. 네. 지금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B라고 안 두고, 여기를 그냥 전체 B라고 해야 되는데, 그치? 맞아요. B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 없는데. 자, 841번. 자, 이거는 너희들 그, 중학교 3학년에서, 잘 찍었나요? 네. 네. 근데 아마 주택이면 이거 끝에 있는 문제는 안 나올 거야. 대표형 정도로만 나올 거야. 자, 841번. 자, 원뿔이 이렇게 있어요. 자, 모서리 길이 하나 3이고요. 자, 이게 분명히 잘 들어오고, 맨 끝에 조건이 뭐라면은, A점과 B점이 지름의 한 끝이야. 그치? 근데 7이 이렇게 옆바퀴 돌아갔지. 이렇게 돌아갔죠. 근데 이 지점이 P점이고, 이 길이가 몇이래요? 1이라고, 반지름이 1이래요. 자, 이걸 펼쳤을 때, 최단 거리니까, 자, 여기 5라고 했어. 펼쳐봐.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점이 A, 5점 잘 들어봐. 얘가 A점이지. 이걸 감싸. 그럼 다시 여기가 A점이야. 맞아? 지름에 안 그치면 원주의 반이죠. 이게 원주의 절반이면 정 가운데 오는 거야. 여기가 B점이야. 이게 원주의 절반이니까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B점이 여기 정가운데라고 둘러싸야지 A가 다시 A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이 길이가 3인 거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야. P점이 밑에서부터 여기 자, 이 길이가 2로 잡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1로 잡힌 요점이 P점이야.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7의 길이 어디인 거야? 7라고 하니까 이거 보여야 돼. 알겠죠? 네. 이해됩니까? 네. 자, 일단은 얘들아, 이 중심각도 구할 수 있죠? 네. 물론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방식대로도 할 수 있거든? 네. L분의 R 곱하기 3면식도 있어, 그거, 공식. 그래서 돼. 근데 우리가 막 굳이 3학년 때 배웠던 사실 가지고 풀려면, 자, 이게 원주 몇이에요? 원주가? 네. 2파이죠? 네. 그럼 중심각도 세타는? 그렇지. 이해돼요? 네. 그럼 2파이고, 반지름 몇이니까? 3. 3이고요. 그럼 세타는? 3분의 2파. 3분의 2파이가 몇 도야? 120. 120도잖아. 그럼 여기 몇 도가 돼요? 여기 60도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되니? 네. 네. 그러면 이제 제이코사인 아니야? 네. 그렇지. 제이코사인 하면 되잖아. 예. 그래서 X는? 자, S의 제곱은 3제곱 더하기 2제곱
곱땡이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60. 코사인 60. 필요한 코사인이네. 자, 9 더하기 4 더하기 여기 빼기. 여기 2분의 1, 2분의 1 약분 될 거고 빼기 6. 그죠? 얼마나요? 네, 7. 그럼 x는 루트 7. 이렇게 주시죠. 그죠? 네. 자, 일단 찍으시죠. 자, 이제 등비팀의 학부터 들어갈게요, 다시. 번호 선생님이 그때 체크해놓은 걸로 기억하는데, 예. 여기 또 분홍색으로 찍혀있네. 그러니까 얘들아 123쪽부터죠? 이 앞에는 지문 받았었죠? 등기소에 합부터지? 네. 그럼 964. 아, V표에 표시했구나. 970 지문이죠? 네. 973 지문이고, 974 지문이고, 977, 979, 980, 982, 983, 84, 85, 86 질문인 거지. 네, 이렇게 할게요. 자, 974번. 자. 68도 질문이었어요. 예? 68. 68이요? 968 질문 아니었는데, 이거 아, 질문이에요? 예. 자, 968부터 할게요, 그러면. 자. 자, 등기시열의 그 합편, 그, 우리가 그 부분을 또 숙제를 안 했었어요. 그죠? 숙제 질문을 안 받았었으니까. 자, 그것도 마저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수학적 기념법 들어갈게요. 아, 맞다. 수열의 합도 안 받았죠? 네. 수열의 합은 번호 안, 체크 안 했죠, 우리? 네. 그래. 우리 쉬는 시간까지는 다 써야겠는데? 쉬는 시간 전까지는 다 써야겠는데? 기납법만. 기납법은 괜찮아요. 기납법은 빨리 할 수 있어요. 뒤에 증명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오늘은 귀납법 증명 안, 숙제를 안 줄 거잖아. 선생님 종강이니까 숙제 줄까요? 아 괜찮아요. 근데 너네 한번 풀어보긴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수원 심화방 되면은 아마 다른 방에서도 두세 명 온다. 두세 명 더 와서 할 거예요. 인권이 더 와요? 인권이 올 거고요. 여기 특강했던 애들 중에 권영이 올 거고 인수, 양인도 올 거고, 윤건이 올 거고, 세지만 온 거예요? 윤성화 올 거고, 윤성화. 선생님과 같이 옛날에 했던 애. 네. 그 다음에, 네. 지웅이는 아니고, 지웅이는 수투로 넘어갔고. 누가? 수투로 최지웅이라고 있어요. 아, 2학년, 2학년이에요, 그리고. 이야,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 걔는 수원을 원래 했었어. 했었는데, 두 번에 가지고요. 네. 자, 가볼게요. 자, 등비시열이에요. 968번. 자, 열 번째 항까지 합이 몇이야? 2. 잘 들어. 11항부터 20항까지 합은 S20에서 못 빼야 돼. S10. 그렇지, 이렇게 빼야지. 그게 12야. 그러면 S10에서 2 대입하면 S20으로 하지. 14. 이거 풀어야 돼요. 제일 마지막 21항부터 30항까지가 뭘 구해야 돼? S30에서 S20 뺀 거. S30에서 S20 이걸 뺀 거야. 그러니까 S30에서 얼마만 빼면 돼? 14. 이거 빼면 돼. 이거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네. 자, 이거 갈게요, 먼저. 공비는 얼. 처음은 몰라. 얼이 10승 마이너스 1이 2야. 자, 1이지. 자, 두 번째 S20. 얼 빼기 1분의 추함 곱하기 얼이 20승. 마이너스 1. 자, 이거를 7을 변경하자. 인수분해 가능하죠? 네. 그럼 이걸 가지고 푼단 말이야. 얼의 10승 마이너스 1에 뭐가 곱해진 거야? 13 그래. 6번째 몇이야? 2. 그러니까 2 곱하기 1죠? 걔가 몇이야? 10. 4. 그럼 우리 얼의 10승은 알 수 있지? 6이요. 6이죠. 이건 구해놓는단 말이야. 자, 이제 S30 구할게요. 자, 얼 마이너스 1분의 A 가로 얼의 30승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얘가 다시 인수분해 돼요. 아래 10승을 쪼개면 되죠? 네. 그럼 이걸 문자 라지 A로 보란 말이야. 그러면 A 빼기 1 곱하기 A 제곱을 볼 거 아니야? 20. 예, 아래 20승 플러스. 아래 10승 플러스. 예. 이거 이해 되심? 네. 예. 그러면 요 값이 몇이니까? 2.
2니까 2 곱하기 r의 제곱, 10승이면 이게 제곱이니까 36. 그 다음 r의 뮤 플러스 1. 그러면은 얼마냐? 이게 42, 43. 2 곱하기 43. 80? 86. 86만 대입하면 되네, 그치? 86에서 10타 빼면? 72. 그리고 나올 거 같지 않냐? 네. 그렇죠? 넘어가 볼게요. 네, 이런 거 잡아놨어. 자, 973번. 그거 73번 질문 아닌가요? 70번 질문이었어요. 70번 질문이었어요? 맞다, 970번. 자, 봅시다. 자, 970번 보니까, 첫째 항이 5인 등비지열. 자, 등비지열이고요. N항까지. 자, 합이 75입니다. 그 다음에 S2N항까지. 1675입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이 항에서 N개니까 분비는 똑같을 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추항 5니까 이렇게 틀면 되고요.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 값이 75. 4시. 자, S2N 구해볼게. N2N항까지야, 그냥. 분비랑 추항 다 똑같아요. 추항 5 곱하기 R의 2N제곱 마이너스 1. 자, 미식 변환하니까 R-1분의 5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1. 이 값이 얼마니까? 75니까. 자, 75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1. 값이 1275. 1275 여기 몇 번 들어갑니까? 18번이에요? 아니요. 9번. 자, 5일로 넣어. 5, 25. 5, 20. 5, 25. 5, 25. 그러면 5를 앞에 가면? 15. 3분의 5, 35. 5로, 5, 20. 3분의, 아, 20. 아, 17. 그럼 원래 엔드는? 16. 이거만 보겠다, 그치? 자, 이 목표에 놓으세요.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A1, A3, A5. 이거 뭐라는 얘기야? 자, 봐봐. 저렇게 함정이 좀 특이하게 나오면 어떻게 풀어라는 얘기는 함정을 몇 개 나열해봐. 봐봐. A1이면 A1 플러스 A3, A5 플러스 A2N 마이너스 1. 봐봐. 항이 몇 개냐? 헷갈리죠? 2N개. 아니죠. 잘 생각해봐요. 안 어려워. 여기가 2 곱하기 몇이야? 1 빼기. 여기는? 2 곱하기 2 빼기 1.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2 곱하기 N 빼기 그럼 몇 개야? N개. N개야, N개. 이제 안 어려워요. 이렇게 나열하란 말이야. 그러면 직접 항들을 나열해볼게. 초항은 몇이야? 그냥 A1이죠? 그죠? A3는 A1의 R 제곱이지. A5는 AR의 맞아요? 네. 그럼 분비가 몇이야? R 제곱이야. 초항 같아요, 그러니까. 초항 같아요. 그 분비가 R 제곱이란 말이야. 알겠죠? 초항은 그대로 5예요. 그 다음, R의 제곱에 대해서 가세요. 항이. N개. 마이너스. 이거 보라는 얘기지. 어떠세요? 네. 예. R의 N제곱은 알고 있지? 네. 그럼 이 값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럼 R을 구해야 되는데? 됐네요. 이렇게 대입하면 되네요. 그럼 식이 5 곱하기 16 마이너스 1을 뭘로? R 마이너스로 나왔던 75니까 약분하면 R이 2? R이 2인가요? R 빼기 1이 얼마니까? 15. 그럼 15를 가지고 자, R 빼기 1을 밖으로 내보내고 75분의 몇이야? 5 곱하기 15죠? 1인가요? 네. 예, 1. 아, R은 2네요. 끝났네, 그러면. 즉, 논식이 2는 4, 빼기 1분의 5 곱하기. 얘는 R의 2행승이니까. 16의 제곱. 256. 256. 그럼 256에서 1 빼면. 255. 그럼 5 곱하기 3분의 몇이야? 255. 5. 이거 3의 배수죠? 네. 그럼 5 곱하기. 85. 38에, 그치, 85. 58에 40에? 425. 425, 오케이. 그러면 되겠죠. 좀 와줬네요.
항이 특이하게 나오면 어떻게 해라? 직접 몇 개를 항대를 놔야 돼, 봐라. 알겠지? 오케이. 자, 사진 찍고. 호주가 뭔 일일까요? 네. 지금이다. 자, 프렌치 10번 됐고요. 자, 프렌치 13번. 뭐, 끝에 있는 거는 오늘 나오진 않을 건데, 알긴 알아야 되니까. 질문 나왔고. 자, 모든 항이 양수로 되어 있다, 얘들아. 등비시열이야. 자, A1. 그럼 곱하기 1 곱할게요. 자, A1, A2 합에다가 4를 곱했어. 그랬더니 그 합이 A3 더하기 A4랑 같대. 그럼 여기서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자, 대입할게요. 4 곱하기 A 플러스 1, A 어레 1승. 여기는 A 어레 2승. 플러스 A 어레 3승. 그럼 여기를 A로 묶어낼게요. 그럼 식이 1 플러스 R. 여기는요? A, R 제곱 묶어줘. 그럼 여기 1 플러스 R이죠. 모든 항의 양수이려면 분비도 무슨 수야? 양수지. 추항이라는 게 양수로 표현한 양수니까, 그치? 그럼 이건 어차피 약분 된단 말이야. A 약분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R 제곱은? 4. 분비는? 2. 다 나오는데요? 그죠? 됐어요. 분비. 자, 아무튼, SN이 10A1의 값보다 커지도록. 자, SN을 구해볼게. 자, 아, 100A1이구나. 네. 등비수열의 합 공식 뭐였죠? 등비수열의 합. R. R-1의 합. 추가. A. 곱하기. R의 제곱. R의 N제곱 마이너스. 틀리죠, 이제? 네. 어차피 A1을 몰라도 되는 거예요. 약분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럼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이 100보다 큰 거니까 R은 100일보다 크다. 이제 R이 2야. 똑같이 2를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었네. 얘가 2예요. 그럼 나왔죠 이제? 네. 최소값이니까 N이 6이면 64죠? 네. 자, N이 7이면? 7이면 120. 8. 8이니까 최소값을 7부터 가능한 거네. 그치? 이렇게 풀어주죠. 자, 찍고요. 자, 974번. 아, 73번. 자, 거기 시작, 아, 했고요. 4번. 자, 수열 AN의 초항부터 N항까지 하고 SN이라 할 때, 자, 이런 식이 나왔어. 2SN 더하기 1의 값이 5의 N제곱이니까, 우린 SN 알 수 있거든요? 자, 5의 N제곱 빼기 1을 2분의 1로 곱한 거야. SN이야. 그럼 AN을 구하려면은, 여기서 뭘 빼야 돼요? SN. 그렇죠. 빼야죠. 그럼 2분의 1에 여기가 5의 N-1제곱이고 빼기 1. 위는 아래를. 빼면은 AN 나옵니다. 그럼 2분의 1 묶여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뺀 거야. 5의 N제곱을 제가 뺐어. 뭘로 묶어요? 5의 N제곱. 그렇지. N-1제곱 묶어야지. 그래야지 5나 묶고 뒤가? 마이너스. 예. 지수가 낮은 쪽으로 묶어야지. 그럼 여기가 4니까? 2. 2 곱하기 5의 N-1제곱. 자. 끝났네. 예. 자, N의 값이 얼마부터야? 이거 확인해야 돼. 초항이 얼마야? S1. 여기서 구해야 돼. 1 대입하면? 2. 2. 그러면 초항부터 뒤치기에요? 네. 맞죠? 따라서 AN은 자, 2 곱하기 5에 N-1 제곱. N은? 1. 1부터.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게 풀이야. 알겠지? 네. 그래서 A는 가끔이지죠? 네. 그럼 A는 2가 되고, R은 5가 되고요. 그죠? 네, 나머지 푸시면 되겠죠. 넘어가 볼게요. 저기 첫 번째에서 N 2, 3, 4로 처음 했거든요. 여기가 1이면 안 되잖아. S0로 나올 수 없잖아. 많이 강조한 거야, 쌤이. 이게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해. 자, 977번.
오늘 좀 풍부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977번. 자, 수열 AN의 초항부터 연항까지 맥세용이 이런 식이 성립됐다. 자, EN 제곱 빼기 N 플러스 1이 성립됐을 때, 수열 AN을 구해야지 수열 EN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AN을 구하세요. 자, 이 가로 N 마이너스 1. 자, N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여기서 빼야 돼. 그럼 AN 나올 거고, 자, 가운데가 마이너스 2N이니까 마이너스 아니고 4N.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없어지고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1. 뒤에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AN은 4N 빼기 3 됐어. N은 2부터다. 써야 돼. 초항은 1, 2, 3번. 얼마야? 2요. 2. 규칙 성립합니까? 아. 성립 안 하네요. 그죠? 이거 성립 안 하는 거네. 자, A, EN의 공차야. 자, 그런데 얘는 두 번째 항부터죠? 봐봐. 얘는 항이 이렇게 나가겠지. 자, 초항이 여기랑 같은 게 별로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A2, A2,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은 초항은 여기 관련이 없으니까 여기는 A2부터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 A3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그냥 EN 대입하면 돼요. 자, AN. AN이 얼마죠? 8N? 아, 공차는 8이야, 8. 공차는 그래도 8이야, 8. 자, 헷갈리면 봐봐, 봐봐. AN을 구해봐. 자, 처음에 2죠. 그 다음 2 대입했죠. 5죠. 그죠? 그 다음 얼마예요? 다시 커지니까 9. 다시 커지면 14. 다시 커지면 17. 21.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A, EN이면 여기 항이. 이게 A, 이게 A2야. 이게 A2야. 이게 A6야. 그니까 얘는 공차가 8이야. 그치? 자, 이거 가지고 일반항구 해봐. 8, N, 빼기. 3이 맞죠? 그리고 하면 돼. 헷갈리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몇 번째부터 규칙인지 따지는 거. 얘는 두 번째부터 규칙이야. 근데 얘는 첫 번째부터 규칙이야. 여기가 뭐였죠? 13이었죠? 21이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알겠지? 예. 헷갈리면 나이를 보는 거야. 알겠죠? 일반하고 다른 거야. 더려 하지 말고. 여성아. 자, 여보세님. 979번. 좋은데요, 문제. 100% 3개야. 자, 979번 별표 3개. 네. 자, 등비수열 AN에 대해서니까 AN은 우리가 초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뭔가 식은 정할 수가 있어. AN은 초항 곱하기 공비 N-S야.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수열이 새롭게 나왔어. 새로운 수열이야. 3AN 빼기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수열이 새로 나왔어. 이게 하나의 BN 수열이야, BN. 그 수열에서 첫째 항이 18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이. 이게. 얘가 초항이, 이 초항, 얘는 18이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3이 등비수열이야, 얘가. 그럼 이걸 구해, 이제. 3, AN 빼기 AN 플러스 1은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수열이야. 됐지? 그럼 3의 얘기는 누르세요. 3, A, R에 N 마이너스 1 수요. 마이너스. 자, 여기다가 N 플러스 1 대입하는 거야. 그럼 A, R에 N 수. 쉬워. 두 개를 묶을 수 있는 건 차수가 낮은 쪽이야. 그러면 A, 뭘로 묶여? R에 N 마이너스 1 수로 묶어. 그럼 앞에 뭐 남아? 3 남고. 3, R 남죠? 네. 아, 3이 남고, 뒤에는? A, R. A는 묶였으니까. 이거 아니야? 네. 그러면, 여기는 상수죠? 네. 여기 계속 변수로 잡아간단 말이야. 그럼 얘는 A 곱하기 3 빼기 R이 초항이야. 그 다음 공비가 R이고, N-1이야. 알겠지? 그럼 초항이 여기가 18이에요. 공비 여기가 몇이야?
마삼이야. 그러면은 마삼, 여기다 마삼 대입하면은 6, A는 18, O는 44, 그럼 A는 3, 이렇게 봐야지. 그치? 문제에서 A2를 봐야 돼요. 따라서 A2는 A or else. 상대에 곱하면 되는 거지, 그치? 문제 좋아요. 마이너스다, 그래서. 자, 찍어주고. 옆에 3개 잘렸어. 되게 신경쓰이네. 감기 연락도 없고. 아, 청주다. 예. 자, 지울게요. 자, 이건 됐고. 자, 980번. 연대표 문제야. 연대표 그려. 연대표 알고 나면 쉬운데 왜 자꾸 자, 어른 5% 0.05야 연이율이야. 연결됐고요. 10년 가량 10번이야. 자, 매년 초야. 기수불이야. 그 다음에 100만원씩 적립이야. 매인가 100만원이야. 100만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게 다 모이면 얼마입니까? 자, 그럼 1년 초 1년 초에 A1을 넣어. 2년 초에. 처음부터 막 100 같은 거 넣어서 하려면 뒤에 문자를 먼저 쓰라고. 이렇게 갈 거야. 그럼 나중에 마지막이 10년 초야. 10번 넣는다고. 만기 때는 안 넣어요. 여기 11년 초야. 여기 돈을 넣질 않아. 11년 초가 10년 말이야. 여기가 10년 말이에요. 만기야. 10년 말까지, 여기까지 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A, 이렇게 넣어볼게요.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을까요? A에 1 플러스 R, 3번. 그런가요? A, 가로 1 플러스 R에 이자가 몇 번이야? 이렇게 하면 1년 이자,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9번이요. 여기까지 9번이지.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잖아. 그럼 10번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안 어려워. 자, 두 번째 A에 대해서는? 9번. 그렇지. 9번이지, 이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요금액은? A 가로 1 플러스 R에 1승. 이자 한 번. 그렇지. 이걸 더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은, 공기가 얼마? 1 플러스 R이 공기야. 1 플러스 R 빼기. 이게 더해 나갈 거니까. 처음은 얘야. 1 플러스 R. 중간으로 1 플러스 R에 하면 몇 개? 10개. 그대로 등비지열 한 공씩 구한 거야. 이해됐죠? 여기는 소거되는 건데. 자, R이 얼마니까 0.05에요. 그 다음 A가 100이에요. 근데 뒤에 단위를 만으로 할게요. 그 다음 A가 1.05에요. 곱하기 1.05의 10승이야. 그죠? 1.05의 10승이 1.05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0.05분의 100 곱하기 1.05 곱하기 여기가 1.6이래. 그럼 0.6이야. 산수 잘하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분모 문제에 만씩 곱할까? 만. 여기 그러면 만 곱하면 얼마? 500. 여기는 100. 100배 곱하면 되죠? 아, 처음에 곱해야 되구나. 100만.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 100 곱하고 10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1000 곱하는 거야. 예?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대고, 여기는? 6. 그냥 단위는 만이에요. 그럼 약분하면? 2, 6, 12.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 그러면은 얼마? 105에다가 분배하면 210이죠. 1260 아니에요? 1260이잖아. 어쨌든? 예. 105에다가 10을 먼저 곱하고요. 그 다음 2배 했다고. 105를 2배에서 더하면 되잖아. 됐죠? 1260만 원. 자, 넘어갈게요. 찍어요. 982번.
자, 숙제가 일단 나갔던 부분이니까. 아이고, 이거 누가 낮춰놨냐. 은종이요. 좀만 잠깐 생일수로 왔다 좀 다시 앞에서 할게요. 좀 졸리는 분위기인 것 같아. 자, 982번. 자. 요번에는 돈, 아, 얘도 돈 갖고 해야 되나? 돈을 모으는 거구나. 자, 요번에 월요일이야, 얘들아. 월요일. 자, 이율이면 0.01. 1%니까 매월 초 기수불이야. 일정 금액 A1을 정립이야. 자, 1년이면 몇 개월이야? 그러면 12개월. 12회, 12회인가. 됐죠? 예, 그래서 얼마를 만들려고 그래요? 100만 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때 A1은 얼마 증가가 됩니까? 자, 연대표 또. 기수불이니까. 1, 월 초죠? 1월 초에 A1, 2월 초에. 다시 A1. 블라블라블라블라. 12월 초에. A1. 그럼 얘가 13월 초야. 12월 말. 개월수, 개월수. 개월수 되면 12월 말이야, 얘가. 얘가 만기야. 이렇게. 그럼 돈을 모아. 여긴 돈 안 넣어요. 자, A1이 보였어요. 얼마? A가 1 플러스 R에.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지. 12. 그렇죠, 12죠. 아니, 여기 대봐. 한 번이죠? 네. 그럼 여기 몇 번이야? 11번. 여기 한 번 더 있으니까. 12.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됐죠? 자, 두 번째 A1은? 11번. 블라블라블라파. 아, 이 A1은? 한 번. 아빠랑 똑같네요. 자, 합한다. 공비를 그대로 1 플러스 R이야.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은? A 가로 1 플러스 R이야. 곱하기 1 플러스 R에 대한 합이 몇 개? 12개. 그게 얼마가 돼야 돼? 1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야. 되니? 그럼 여기는 소모될 거고요. A를 구하고 싶으면 먼저 문자로 식순 다음에 나중에 풀면 돼. 100만 원에다가 역수치에도 곱하면 되죠. 누구를? 이렇게 하고 여기를 분모 쪽으로 보내면 되지. 얘네들, 그치? 식을 먼저 써놓고 나중에 대입해. 알겠니? 그럼 원의 자리에 뭐만 대입하면 돼? 0.01만, 그럼 1.01이야, 여기야. 그럼 1.01에 12 중에 몇이야? 1.14. 대입하면 되는 거야. 됐니? 여기는 100 곱하기 0.01. 여기가 몇이야? 0.14. 예, 0.14. 분모 문제가 얼마 풀할래? 1.1. 여기 100 곱하죠? 100 곱하죠? 만 곱하면 되죠? 그럼 얘가 1 곱이 1 곱하기 1, 3이고요. 만 곱하니까. 여기 공 두 개 들려줬어. 만. 그러면 100만 곱하면 되죠? 만이네요, 그죠? 단위는? 단위는 만이야. 이거 계산하는 얘기야. 계산기 두드려. 그러면은 76161.xx 76161.xx 알겠지? 단위를 어떻게 해야 돼? 10의 자리에서 반으로 해. 반으로 하면 76 762002죠? 이거죠? 단위가 반원이죠? 네, 맞아요. 76200원이요? 맞았는데? 맞지 않나? 아, 만을 이미 곱한 거구나, 얘는. 76,200원. 그죠? 76,200원이네요. 예. 76,200원이네. 알겠지? 예. 이거네. 반돌림 한다 그랬으니까. 자, 정리하세요. 983번. 어려워 보여, 쉬워 보여? 어려워 보여요. 이 문제가 이 문제집에서 제일 쉬워. 고개 들어가 좀. 뭐라고요? 아니요. 쌤이 많이 봤어. 아니, 설명 들으면 쉽다고요. 네.
내 반말이야. 봐봐. 자, 이 성분의 기능은 현재 등차수열이야,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어떻게 알아? 찍었어. 등차 아니야? 왜? 차잖아. 차라고 써야 되잖아. 아니요. 조건이 나와 있어요? 등차수열. 성분을 갖춘 형이. 아니, 모르지. 등차수열이라고 하면. 모르는 거 모르는 거지. 아니, 이게 등차수열. 등차수열 활용 단원이니까. 아이고야. 자, 직선. 여기가 그럼 액션편 1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Y는 X고요. 성분이 몇 개 됐죠? 네, 14개. 14개. 하나, 둘, 셋. 제 말, 이거지? 맞아요.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있다고요? 14개. 제일 작은 게 몇? 14개. 제일 작은 게 몇? 3. 제일 긴 게? 42. 처음하고 말하면 알고 있지? 네. 그럼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알면 되지? 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점 하나 잡아. K라고 해봐. 그럼 여기 길이를 어떻게 구해? 여기 있는 Y에서, 여기 있는 Y를. 빼요. 뺀 거지. 여기 Y가 몇이야? A. A가로. K 빼기. 여기 Y는? K. 여기 Y가 K죠? 그러면 Y1에서 Y2를? 빼요. 뺀 거야. 그게 성분의 길이야. 몇이야? A, K 빼기 A에서. K를 빼면. A 마이너스 1K 빼기 A지. 네. 그럼 결국 등차수열이지. K가 1차식이니까. 알겠죠? 등차수열임을 알았죠? 그러면 답은 14개 다 더하면 2분의 파이에스 14개 초과 3 더하기 마라 끝.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등차수열인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대학분 하면 7 곱하기 45. 735의 최대 315K 길이. 오케이. 자, 984번. 하, 질문 없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질문. 자, 사용 공식이죠. 주합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직각, 직각. 자, 이 드롭이 집안에 아직이야. 갑자기 너무 아팠어요, 죄송해요. 자, 이 길이가 뭐예요? 자, 이거 제곱은 2곱 하기 이거지? 네. 자, 그런데 문제에서 BH, 이 순서대로. 그 다음에 CH, 요거. 그 다음에 AB, 이 순서대로 보래요. 등. 형이 세 개면 A-B. A. A. A 플러스 D. 됐니? 그럼 이거 제곱은? A 플러스 D의 제곱은? A 마이너스 D 곱하기. A 마이너스 D 곱하기. EA. 아, EA 마이너스. 전체니까 얼마? EA 빼기. D. D. 첫 번째 시 맞아? 네, 그 다음 피타마스 있어? 아, 일단 여기만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다른 거 없고요. 이 길이밖에 없고요. 예. 자, 일단 정리하면. 여기가 A 제곱 플러스 D의 제곱 플러스 EAB. 자, 여기는 전개했던 2A 제곱. 그 다음 몇 AD? 마이너스 3AD. 제일 마지막. 그러면은, 얘는 이쪽 놈이니까 A 제곱이죠? 이거 D가 없어지고요. 그럼 이쪽 놈이 5AD. 끝났네. 그럼 A는 몇이야? 5D. A가 어차피 양수니까. 그럼 A를 D로 바꾸면 되죠? 그럼 여기 몇 D? 6D. 여기는 4D. 여기는 5D. 피타고라스를 할 수 있지, 이제. 네. 아니면은. 근데,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되죠? 이거 제곱은 이거가 이걸로 해도 되죠? 예. 네. 피타고라스 해야 되고요. 피타고라스 해야 되고요. 자, 이거 하자면 피타고라스 합시다. 네, 2D의 제곱은 5제곱. 더하기 6D의 제곱. 얼마냐? 81D의 제곱에서 36D의 제곱 빼면. 25. 그럼 빼면 여기가 45. 45죠. 네. 45 D의 제곱이 얼마? 25. D의 제곱은? 5, 25, 5, 45. D의 제곱 구했지? 네. D를 구해야 되는구나. D는 3분의? 3분의 루트. 공차는? 그럼 A는? 아. 3분의 5 루트. 네. 그죠? 문제는 BC. BC니까 어디야? 여기지. 그럼, 9D만 구하면 되는구나. 필요 없는지.
따라서 BC의 길이는 얼마? 9D. 답은? 3루트.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됐죠? 자, 84번 하고요. 85번. 어려워 보여, 쉬워 보여? 어려워 보이니, 쉬워 보이니? 어려워 보여요. 그럼 어때요? 쉬워요. 자, A, N은 초항이 3이고, 공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중비수열이 돼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변비율이 A, N에 답해요. 자, 그려봐. N은 자연수니까. 자, 여기가 N이야. N, A, N. N, A, N. 그럼 놓을게요. 여기야. 요점이 A점이야. 그 다음에 N, 0. N, 여기점 B점. 아, B에 N자 앞이구나, 아니다. B에 N자 앞이요. 그죠? 그러면은 BN 플러스 1 앞이요, 뭐야? BN 플러스 1 앞이요. 그렇지. N 플러스 1, 0이네. 얘가 B, N 플러스 1 앞이네. 됐죠? 됐나? 자, 세 개를 연결했어요. 집에서 하는 거 아니야? 자, 넓이가 몇이야? SN은. 자, 밑변의 길이 얼마? 1이죠? 높이. AN인가요?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러면. 예. 그러면 2분의 1 AN이네? 그럼 식이 2분의 3 곱하기 몇이야?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자, 13579R. 13579 직접 계산해보자. 자, S1이 몇이냐? 자, 1 대입하면 2분의 3이죠? 네. 다시 등비수열로 하겠지. 3 대입하면. 2분의 3에 뭐가 표시냐? 계산 안 됩니까? 마이너스 3이 아니니까. 예? 2분의. 아니,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제곱. 4. 5 대입하면. 왜 그래? 아니, 2로 갔어요. 그럼 16에 4제곱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2분의 3 곱하기 4에. 4제곱이야? 어? 3제곱 아니야. 여기 2제곱? 하나, 둘, 셋. 5대 입하면? 2에 4수. 2에 4수. 그러면은 여기가 4에 2수. 여기는? 3수. 3등인가요? 네. 이렇게 하네. 제일 마지막은? 4수. 이렇게 하면 되죠. 맞아요. 자, 항이 몇 개? 다섯 개. 공비. 4. 마이너스면 추가하면 2분의 3 곱하기 4의 항이 몇 개? 다섯 개. 됐나요? 자, 여기가 3이니까 3 약분하면 2분의 곱하기. 4의 우승 마이너스. 자, 2분의 이렇게 쓰게 되면 2분의 4의 우승 마이너스. 몇 번? 4. 4번. 넘어갈게요. 986. 어려우시오?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 풀 건데, 이제. 전부 다 100% 닮음이야. 닮음성. 닮음이 그래도 중요한 거야. 자, 986번. 자, 반지름 길이가 루트 3인 원이 있는데, 정사각형 두 개를, 자, 기하학적인 거야. 정사각형 두 개를 이렇게 겹쳤어요. 하나는 역삼각형이야. 아니. 예? 진짜. 뭐야? 아니, 왜? 어? 왜? 아니. 자, 그러면 가운데가 정육각형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를 대각선 봐봐. 그럼 정사각형 가운데 몇 개 생겨? 여섯 개. 다 똥이죠? 네. 그럼 정사각형 열두 개지? 네. 자, 원의 중심 높고요. 반지름 몇이야? 2루트. 자, 그럼 여기가 루트. 자, 그럼 높이가 나오는 정사각형 넓이는?
할 수 있죠. 자, 높이가 2분의 루트 3의 공식 있죠? 넓이가 4분의 루트 3의 A 제곱 공식 있죠? H가 뭐 나왔어, 지금? 루트 3. 루트 3 나왔잖아. 그럼 A는? 2. 그치, 한 변이 그래, 2야. 그럼 넓이는? 아, 루트 3. 4분의 루트 3 곱하기 4. 하나. 루트 3이지?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넓이가 첫 번째 넓이라고 했지? 12개. S1이 몇 자루야? 루트 3이 몇 배? 12개. 12루트 3이야. 되니? 그 안에서 다시 또 모양이 원이 접하지? 네. 그 안에서 같은 식으로 또 정상우표 그리고 접점, 접점, 접점에서 정상우표 그려. 그치? 또 정상우표 그려. 그렇게 해서 나온 넓이가 몇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큰 별하고 두 번째 큰 별이 닮음이 아니야. 닮음이지. 몇 대 몇 닮음이냐? 2대1? 그렇죠. 2대1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루트 3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루트 3이니까. 닮음비가 2대1이야. 그렇죠. 닮음비가 2대1이면 넓이는? 4대1. 4대1. 그러면 X2의 넓이는 이 넓이의 몇이야? 아,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12루트 3이 4분의 1배야. 그럼 X3는? 12루트 3에 다시 4분의 1배야. 되니? 그럼 X9는? 4분의 1. 아, X10은? 4분의 1. 그렇지. 12루트 3 곱하기 4분의 1이? 잘생, 구수. 그렇게. 그렇지. 근데 보기 중에 보니까, 객관식의 답이, 분모들이 전부 2의 거듭제곱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앞에 몇 루트 3이야? 1루트 4, 몇 루트 4. 그러면은 여기 4, 자, 루트 3만 남겨놔. 되니? 3, 루트 3만 남겨놔. 그럼 4가 들어가지. 네. 4 곱하기 이렇게 되겠지. 얘는 4라고 하는 건 4분의 1이 몇 이냐? 1승. 맞아?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분 자가 3루트 3이고요. 분모가 2루트 4에 8 4에 2에 16 이렇게 한다. 몇 번? 4번. 4번. 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앞에 다 끝났다. 그죠? 자, 이제 시어리학인가요? 네. 얘들아, 시어리학은 대표형만 받을게, 지금. 원래 대표형. 아, 그때가 대표형이었구나. 다행이다. 대표형만 줬죠? 자, 번호 불러보세요. 1039번부터죠? 네. 불러보세요. 1077. 1077. 1046. 1046. 예. 35번부터 해주세요. 예? 39번. 39번. 또? 64. 또? 80. 80? 80. 80. 또? 1043. 1043. 1043. 또? 1084. 1080. 자, 또. 자, 또요. 1088번. 자, 다시. 108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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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자, 또. 됐어요? 야, 멈췄는데? 깊으시다. 예. 깊어요. 됐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몇 분이야? 8분이요.
한 문제를 더 풀자. 쉬고 하면 이제 빨리. 자, 1039화. 9분이에요, 이제. 한 문제는 할 수 있게. 9분인데. 야, 한 문제라도 좀 배우려고 해야지, 이 새끼가. 네가 질문 했잖아. 네, 끊기면 또. 뭐... 안 끊기고 쉬는 시간 더 주시겠지. 가봐. 자. 그거요. 자, 몇 번이냐? 1039화. 이거 풀고 쉬자. 예. 자, 좀 특이하게 나왔죠? 특이하게 나오면 어떻게 해라? 대입해서 식을 만들어가라. 뭘 제껴. 나 안 말했어. 무슨 소리가. 자, A. 2K 마이너스 플러스 얼마? A. 2K. 그 값이 5N. 제곱. 제곱이죠. K를 대입해봐. A. 1 플러스 A. 2. 2 더하기 2 대입해봐. A3. A3 더하기 A4. 더하기. 20까지니까 10 대입하면 되겠지? 10 대입해봐. A19 플러스 20. 이거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문제가? 지금 문제가 이거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N에다가 뭐까지, 아, 몇 가지 대입했니 지금? K에다가? 20. K에다가 뭐까지 대입했니? 19. 10까지? 10. 아, 10. 10까지 대입했잖아. 네. N에다가 10까지 대입했잖아. 네. 10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뭘 넣어야? 이거 안 풀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안 써. 됐죠? 예, 네, 끝. 좋다 하자. 저 혹시 애플 출력기 물렸어요? 자, 질문 1043번. 시그마. 자, 이거 전개 볼래요? 아, 전개 안 해도 되는구나. 아니다. 아, 곱하기예요. 저... 자, 여기 AK 제곱 플러스 BK 제곱 플러스 EAK BK죠. 네. 자, 이 값이 몇? 20. 네, 20. 자, 두 번째 식. 시그마 1항부터 N항까지. 자, 정리해봐. AK 제곱 BK 제곱 마이너스 EAK BK죠. 네. 그 값이 8이야. 네. 자, A식에서 R식을 빼. 네. 그릇이 같죠? 네. 그럼 4 AK BK죠. 때문에 12. 그럼 4를 어떻게 약분할 수 있으니까. 그럼 답 나오나요? 네. 네, 3인가요, 그래서? 네. 간단한 문제지. 자, 46번. 등비수의 합이죠? 자, 시그마. 자, 문제를 좀 바르게 쓸게요. 자, 특근부 약분해봐. 앞에는 뭐의 케이스냐? 4분의. 5의 케이징이고, 두 번째는 4분의 3의 케이징이죠. 이해돼요? 네. 끝난 거죠. 등비수열인 거 얼마? 4분의 5 빼기 1분의 초항은 4분의 5. 바로 여기는 4분의 5의 몇 수요? 항이 10개. 이해됨? 네. 자, 더하기. 두 번째 풀면은 얘는 1 빼기 4분의 3이죠. 네. 초항은 4분의 3이고, 자, 1 빼기 4분의 3의 14. 네, 그러면은 여기가 4분의 5, 여기가 4분의 1 약분하면 5 곱하기 4분 5의 10 마이너스. 자, 여기 4분의 1, 4분의 3이니까 3 중괄호 1 빼기 4분의 3의 10 됐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는 5 곱하기 4분의 5의 10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3의 10 이죠. 그 다음에 항상 마이너스 5에다 3이면 마이너스 2 나오겠지. 그러면 A, B, C 풀리죠? 네, 이렇게. 넘어갈게요. 40. 아, 64번. 어려워 보여요? 쉬워 보여요? 쉬워 보여요. 쉬워 보여요? 예, 그러면 쉬워요. 간다. 자, 너네가 이제 변수하고 상수를 구분할 줄 알고 있으니까 처음보다 이제 좀 쉬워져 얻을 것 같긴 한데. 자, 1064번 보세요. 처음에 뭐예요? 1인가요? 네. 자, 1, 그 다음 2, 그 다음 N가 4, 변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N-1, 그 다음 N 됐죠? 네. 그 다음에 자, 여기가 N인가요? 네. 여기가 N인가요? 1. 얘가 N인가요? 네. 얘가 2인가요? 1. 1인가요?
자, 여기 변하고 있죠? 변하고 있죠? 됐죠? 자, 도와드릴게, 도와드릴게요. 눈에 보여 조금? 그래서 변하는 수가 누구야? 아, 분홍색이죠? 네. 안 변하는 수는? 초록색. 아니, 아니, 그냥 다 변, 다 변하는 거 아니야? 다 변. 애는 안 변하잖아. 애는 상수야. 그러면 AK를 구해봐. 항이 K번째를 구해봐. K번째가 처음에 K겠지? 1, 2, 3이니까. 이게 돼, 안 돼?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N은 변해, 안 변해? 안 변. 안 변하지. 여기가 사실은 N 빼기 뭐야? 0. 0이지, N 빼기. 1. N 빼기. 그럼 여기가 N 빼기. 1? 아. 앞에를 K로 썼으니까. 1일 때 0, 2일 때 1, 3일 때 2. 1일 때 0, 2일 때 1, 3일 때 2. 그럼 K일 때. K 빼기 마이너스. K일 때.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되셨어요? 네. 자, 데이터 보자. 첫 번째 항이 뭐야? 1 곱하기. 1 곱하기. 0. 나를? 1 곱하기? 네, N이죠. 네. 두 번째 항이? 2 곱하기. 2 곱하기. N 빼기 1이죠. 세 번째 항이? 3 곱하기. 이게 됐어요, 이제? 네. 항이 몇 개야? N. N개지. 이걸 더하라는 얘기지. 네. 자, 그러니까 변수함수를 구하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한번 해보는 거야. 자, KN이에요. 마이너 K제곱 더하기 K죠. 네. K1차식은 묶을 수 있지. 네. 어차피 K형법 쓸 거니까. 정리해서 대입하면 되잖아. K형법 쓸 거니까. n 더하기 1k 빼기 k 제곱이죠? 네. 자, 이렇게 가면 n 더하기 1 나오겠지? 네. 여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겠지? n 더하기 1은 상수니까. 네. 자, 두 번째 얘는 6분의 네.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네. 2n 플러스 1이지? 네. 전체를 6분의 1 곱하기 몇으로 묶을까? n 곱하기 네. 2n 플러스 1로 묶으면 되겠다, 그치? 그 앞에는 3하고 뭐가 남아? n 플러스 1 한 번 더 남네, 그치? 뒤에는? 그렇지. 이거 정리하면 되지. 그쵸? 그치? 이게 6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몇이야? n 플러스 2. 2인가요? 3에서 1까지 진행하고 됐어요? 네, 이거 정리하면 되는 거야. 좀 어려워. 사실은 어려운 거야. 찍어. 좋아. 이해 되셨어요? 자, 1077번. 1077번. 자, AN은 초항이 3이고 공기가 3이 등기수열이야. 3의 N제곱이란 말이야. 자, N은 1항부터고요. 자, 그래서 시그마 1항부터 20번째 항까지. 아, 변수가 N이네. 그죠? 로그. 자, 9에, 모를, AN을. 변수가 N이에요. 자, 풀어봐. AN 자리에 여기 대입하면 되지. 네. 변수는 여전히 그냥 A, 아, N이니까 그냥 이거 넣으면 돼요. 됐어요? 네. 자, 여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9를 뭘로 바꿀래? 3에. 제곱 바꿔. 그럼 식이 2분의 N이 앞으로 내려오겠지. 네. 그럼 2분의 N으로 풀면 되네. 자, 2분의 1이 앞으로 2분의 n이 내려오죠? 로그 3의 3이 1이니까. 네. 이거 풀라는 얘기 아니야? 네. 그럼 2분의 1을 밖으로 나가고 K형법이죠? 네. 2분의 20 곱하기 21. 이렇게 하면 되네. 그죠? 왜 앞으로 나면? 20. 210을 반으로 나누면? 105. 쉽네요, 생각보다. 네. 자, 넘어갈게요. 자, 1080, 군수열. 잘 들으셔야 돼요.
180번 1분이 어디까지야? 1까지 1까지죠 2분은? 3이랑 1 3이랑 1이죠? 자 1분 1 2분은 3일 3분은? 5, 3, 5, 3일 4분은? 7, 5, 7, 5 3일 됐니? 자 이렇게 상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야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제 몇 번째야? 100번째 항이 얼마입니까? 그럼 제 100번째 항이 몇 군인지 알아야 돼. 이게 제 몇 군입니까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항의 개수를 찾아봐. 1분까지 한 개지? 네. 2분까지? 두 개. 그럼 더해진단 말이야, 이렇게 항수가. N군까지는? N개. N개가 더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 공식이 얼마? 2분에.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죠. 잘 들어봐. 이거는 각 분까지 항의 개수를 더했지. 네. 그럼 끝에서 끝난 거지. 그죠? 그럼 여기까지가 항의 개수가 딱 끝났는데, 가다 보면은 100번째 항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러면은 이 값은 100번, 100번째야. 100. 100이 더 클 수도? 있다. 있고요. 같을 수도? 있다. 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풀어요. 근데 양변에 20 곱해봐. N 곱하기 N 플러스 200인데 이런 거 숫자 대입해서 푸는 거야. N에다가? 13. 대입하면 얼마? 182요. 13, 그래, 182. 가능하지? 네. 자, 근데 N에다가 14 대입하면? 210. 아, 네. 이거 불가능하죠? 네. 그럼 일단은 13분까지는 몇 개야? 90. 90. 1개. 1개야. 이해 돼? 13분까지가 몇 개라고? 항이 91개야. 됐니? 그럼 100번째 항은 제 몇 분에 속해? 제 14분에. 몇 번째 항일까? 9번째 항이야. 이게 제 14분에 제 9항이야. 알겠습니까? 자, 어려우면 다시 이렇게 항들을 쭉 나열해봐. 쭉 가가지고요. 14분의 그럼 추항이 뭘까? 14분의 추항이 뭘까? 그럼 이것만 알면 되죠, 이제. 자, 제 14분의 추합. 자, 1분의 추합. 1. 2분의 추합. 3. 3분의 추합. 5. 4분의 추합. 7. 그럼 식이 2n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러면 n분의 추합은? 27. 아, 2n 마이너스 1. 그러면 14분의 추합은? 27. 그 다음? 25. 그 다음? 23. 이렇게 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아홉 번째 항이니까 등차수열 하면 되지. 네. 등차수열. 2n. 마이너스 2n 플러스 27 플러스 20? 7 4 1대1 27이지 아. 그럼 몇 번째 항이야? 9번째 9번째 이해돼요? 11이요 11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어려워 근데 하는 방식만 알면 이제 그런 틀에 맞춰서 풀면 되는 거야 분석을 알겠지? 처음에가 어려워 처음에가 하는 게 자, 다음. 1084번. 장기입니다.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자, 1분까지가 어디야? 1분까지가 어디야? 1분에. 2분은? 2분에 1분에. 그래, 분모가 2분에 있는 거. 3분은? 3분에 3. 그래, 이거 훨씬 쉽죠, 오늘 문제가. 네. 자, 그럼 14분의 8은 몇 분이야? 14분. 제 14분이지. 네. 분모가 14인데. 8항이에요. 1, 2, 3. 몇 번째 항이야? 8. 네, 제 8항. 그치? 그러면 앞에서부터 얘는 몇 번째 항입니까? 봐봐. 8항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항을 따지면 몇 번째 항입니까? 됐니? 그러면 몇 분까지 개수를 일단 더해? 13. 그렇지. 제 13분까지 항의 개수를 더해. 까지 항의 개수를 더해 거기다 뭐만 더하면 돼? 8 8만 더하면 되는 거야 2 뭐하니? 네? 아 보고 있었어요 여기 와서 왜 숙제하니? 아, 숙제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방금 푼 문제 이거 이해 안 되었어요 자 1분까지 항의 개수 몇 개? 하나 2분까지는? 2개 세 개 이거 더해 나갈 거 아니야 N분까지는? N 네. 또 아까 공식 똑같은 거 아니야? 2분에 N을
n 곱하기 n 플러스 1. 자, 그러면은 n에다가 13을 대입하면 13분까지 개수가 나와. 그럼 2분의 13 곱하기 14. 그럼 거기다가 8을 더하면 끝이야. 이해 됐나요? 예. 그러면 여기가 7이니까 91에다가 플러스 8 하면 99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 99 하 예. 찍으세요. 마지막 몇 급수? 자, 88. 이건 정석에 있는 문제보다 쉬운 것 같은데, 몇 급수가? 자, 마지막 질문. 자, 88번. 자, SA 값이, 자, 1, 2, 3, 등자 세열의 X, X제곱. 등기세열이 곱해져서 더해진 형태니까. 자, 1 더하기 2X, 3X 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더하기, 끝에 두 번째가 뭐야? n 마이너스 1 x 에 n 마이너스 2승 제일 마지막이 n x n 마이너스 1승. 자, 여기다 노급해서 빼? 그 1 마이너스 x가 1이 아니에요. 지금 공비가 1이 아니라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x를 곱해서 뺄 거야. 여기 곱하면은 x, 여기 곱하면은 2x 제곱, 여기 곱하면은 3x 3제곱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여기다 곱하면 n-1 n-1 x x n-1 플러스 n 아, 그다음에 곱했으니까 n 가로 x의 n 승 됐어요? 자, 위에서 아래를 된다. 자, 1 빼기 sx죠. 그럼 1 내로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x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블라 빼면 x의 n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nx n승 됐어? 네. 자, 이게 무슨 세열이야? 등비 b. 그래요, 등비. 자, 음식이 등비가 아니라 x니까 1 빼기 x 그냥 추하면 1 1 빼기 x에 대해서 항이 몇 개? n개. n개 그치. 빼기 n 곱하기 x n승인데 이 문제는 1 빼기 x의 제곱을 구한다 할 때 다음에 다시 1 빼기 x 곱하면 되죠? 네. 그럼 1 빼기 x의 제곱이 x죠? 정석보다 쉽죠? 네. 정석보다 쉽잖아. 이거 하자, 이거 아니야. 보기 중에 있어, 없어? 있어. 보니까 x의 n승은 묶여있지. 그러니까 얘를 정리해야 돼. 얘를 정리를 해줘야 돼. 네. 그쵸? 그럼 여기를 묶어주면 되지. 그럼 1, 마이너스 1, 플러스 n, x의 n제곱이 뒤에는 그냥 쓰면 되잖아. 몇 번이라 그래? 3번? 3번? 아닌데? 4. 4번? 아니, 5번 아니야, 5번? 5번이에요? 5번이네요. 됐어요? 지금 여기까지. 정석합니다. 어디야? 아, 돼요? 충분해요. 자. 뭐 15-7번 자전 미안 방송을 드린 잠깐 껐어요. 자, 15-1번의 별 없었고요. 2번도 별 없었고 3번의 별 둘, 4번의 별 둘, 5번의 별 둘, 6번의 별 셋, 7번의 별 둘인데 여기에 피보나치 수열 적으라고요. 피보나치 수열 7번의 피보나치 수열 232쪽 봐봐. 232쪽 보면은 기본적인 점화식 밑줄. 이건 우리가 다 배운 거지. 그 기본적인 점화식이고, 오늘 이제 오늘 배울 게 2번부터 나온 거야. 2, 3, 4, 5 해가지고 박스 치세요. 밑에. 우리가 이런 점화식을 오늘 배울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여섯 대는 수학적 기납 증명이야. 뒤에. 도미노 게임 있죠? 기원전 300년 경에 중국에 도착했을 때요. 하나 떨어뜨리면 자동적으로 다 떨어져요. 235쪽 밑에 수학적 기납 증명하는 방식. 자, 박수 쳐. 235쪽 밑에 박수 치세요. 수학적 기납 증명 방법이야. 별표 100개야. 235쪽 밑에요. 별표 100개. 박스요? 예. 너 색깔펜 어디 갔니? 색깔펜 자, 8번의 별 셋.
9번이 별 4. 10번은 별도 없고요. 자, 선생님이 이제 하는 방식들을 보여줄게. 15-1번은 너네가 이게 뭔 줄 알아요. 넘어가요. 등차절 등비절이야. 자, 2번. 자, 이제 여러 가지 점화식 배울 건데, 15-2번 위에다가 여러 가지 점화식, 이제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유형 정리해 줄 거야. 다섯 가지 유형 있어. 그래서 색깔펜으로 위에다가 유형 정리해. 다음에 이제 치마 할 때, 그때 한번 차분하게 다시 해보자. 아, 서초 비납법 점화식이 이렇게 푸는 것도 있구나. 배우는 거야. 점화식을 잘 배워놓으면, 반복적으로 뭔가 실험하는 거 있지. 막 소금물의 정도 이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뭐 컵을 얼마를, 뭐 소금물을 얼마를 빼고, 뭐 소금물 얼마를 더하고 이런 거. 그런 실험을 100번 해봐. 그럼 그 농도가 어디에 가까워질까?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점화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고 보면. 자, 정석, 마지막, 15단원. 자, 일단 오늘은 가볍게 할 거예요. 소원, 심화, 다시 가정하면서 섬세하게 들어갈게요. 자, 기본 문제 15-2번에 위에다가, 자, 유형 1번. 적으세요. 자, 유형 1번은 분수꼴 정화식이야. 1번 유형은 분수꼴 정화식. A, M 플러스 1. 다음 단계야. 전 단계랑 무슨 관계가? 이런 식이 나와. P 곱하기 AM 플러스 Q분의 R 곱하기 AM이 나와. 당연히 처음부터 그걸. 분수꼴 점화식은 역수를 취해서 구하면 돼. 그냥 적으시면 돼요. 위에다가 색깔펜으로. 아, 그냥 괜찮아. 솔직히 안 적어도 돼. 위에다 그냥 적어. 그냥 색깔펜으로. 컷이 안 써도 되니까. 분수꼴. 분수꼴. 정하지. 분수꼴. 역수 취해라. 역수 취해라. 역수. 자, 적으셨나요? 예전에 잘 들어봐. 예전에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은 일반항을 여기서 끄집어냈어. 우리가 여기서 일반항 AN을 끄집어냈어. 이 식을 막 정리해가지고 끄집어냈어. 지금 그런 문제 안 나와. 그냥 A1 나왔죠. A2가 할 수 있죠. 네. A2는 2 더하기 1분의 2죠. 3분의 2죠. 이게 돼야 돼요? 아. A1 플러스 1분의 A1이죠? 네. 대입한 거죠? 네. 3분의 2 나오죠? 네. A3는요? A2. A2 더하기 1분의 A2죠? 네. 여전히 계산할 수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요즘엔 이렇게 나와요. 되니? 30 곱하면 여기는 2 더하기 3이니까 5분의 2. 이렇게 구하는 거야. 몇 수를 구하래? A5 구하는 거야? 아, 얘는 일반항 구하는 거구나. 만약에 문제가 A5 구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지. 네. 근데 일반항을 구하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그치? 네. 자, 이런 식. 이런 게 수학적 기납, 제목을 달고 있는 단어의 정화식 유형인데, 일반항을 선생님이 알기 위해서 얘를 역수치해봤어. AM 플러스 1분의 1 나왔어. 역수치하래요. AM분의, AM 플러스 1이죠. 네. 이렇게 약분할 수 있죠. 그러면 뒤에 나오지. 그 다음 여기가 AM분의 1이지. 맞아요? 네. 예, 잘 봐봐요. 이게 무슨 관계인지 헷갈리지? 그러면 치환을 해봐. 이게 BN이지. 이게 BN 플러스 1이지. BN 플러스 1은 N에다가 N 플러스 1 대입하면 되니까. 그럼 BN 플러스 1은 BN에 뭘 더할 거야? 1. 그럼 BN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이게 돼요? 네. 등차 수열 아니야. 그러면 누구야? 초합 B1 N-1 곱하기 공차가 1 아니야? 네. 그럼 다시 그럼 환원하면 되는 거야. 시간에서 환원하면 돼. 그럼 AM분의 1 나오죠? 네. B1이면 A1분의 1이지. 네.
플러스 n 마이너스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n의 원이 몇이래? 2분의 1이래. 자, 이를 가지고 통관할 수 있죠. 2분의 2n. 그쵸? 그럼 다시 없어하면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는 거야.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봐. 아, 이런 번호나 정도만 넘어가. 알겠죠? 일반으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는 공식들이 다 있어요. 유형들이. 넘어가요. 자, 찍고요. 그래, 한번 찍어. 자, 3번. 문제 3번 가볼게요. 여기다 기본, 이제 여러 가지 정하시 2번 유형 적을게요. 자, 2번 유형이 뭐냐면은, an 플러스 1, 2, an에 더하기야, 더하기. 누가? fn이 더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bn이야, 사실은 bn. 대차 수열이야. 뒤에 있는 안에서 앞에 있는 안 뺐을 때 수열 이름이 있지, 수열. 대차 수열. 이런 유형이야, 이런 유형.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 무니까 이쪽에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무슨 수열? 캐차 수열. 캐차 수열 우리 구하는 방식 앞에 왔잖아. 자, 근데 이 문제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자, 문제 이거 봐. 처음에 n쌍의 부부가 있다. n쌍의 부부면 총 몇 명이야? n명. 2n명이지. 그치? 근데 배우자끼리는 앞서 한대 안 한대. 자, 이렇게 있어. 부부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럼 이게 부부야. 이게 부부야. 어떻게 합사하는 거야? 부부끼리는 합사하지? 안 해요. 안 와. 됐니? 네. 자, AN의 정의를 미쳐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합사하는 총의 수를 몇 번? N번. N쌍의 부부를 가지고 AN을 정의했지. 네. N쌍의 부부가 어떻게 합사하는 거? 배우자를 제외한. 그렇죠. 배우자를 제외한. 압수하는 총 횟수. 배우자를 제외. 그게 정의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풀려고 하냐면은, 그럼 여기에 이제 한 쌍이 더 와. 그럼 총 몇 쌍이야? 부부가. N 플러스. 한 쌍이지. 그러면 한 쌍이 더 왔을 때 그 전 단계와 그 다음 단계 사이에 관계식을 가는 거야. 그럼 굉장히 쉬워지는 거야. 자, 한 다음. AN 플러스. 다시 말하면 부부가 한 쌍 더 왔죠. 그러면 AN과 무슨 겁니까? 여기까지 몇 번 이루어졌다면 N쌍이 있으면? AN. 그치? 그러면 한 쌍이 더 왔지. 그럼 몇 명이 더 온 거야? 두 명이 좋은 거지. 여기 몇 명이 있었니? 총? N명? 2N명이 있었지. 그럼 남편은 이 사람들과 앞서가면 몇 번이야? 2N번이지. 부인은? 2N번. 총 몇 번의 앞서가 추가가 돼? 4N번. 4N번이 추가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 앞서하는 횟수가 AN이었는데 앞서가 몇 번이 추가가 돼? 4N번이 추가가 돼. 그럼 관계식이지. 얘가 얘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1번이 수열 AN의 기납적으로 정의하느라 이 식을 쓰면 돼. 알겠니? AN과 AN 플러스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근데 반드시 이제 모르고 있냐면은 N이 1일 때, 초항일 때 값을 구해야 돼. 이걸 같이 구해야 돼. 그게 수학적 기납정이야. 기납은 이런 말이죠. 기납은 자, 지흥의 주장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기납법이지. 네. 이러이러한 예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래이래야 됩니다라는 주장이 뒤에 있죠. 네. 예를 들어보려면은 초항부터 구해야 된다고 해요. 초항이 어떻고 두 번째 어떻고 세 번째 어떻게 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결론을 내린다는 거야. 그게 기납법이야. 자, 아무튼 초항을 구해야 된다고. 자, 부부가 한 쌍이야. 부부가 한 쌍이면은 두 명밖에 없으니까 악수 횟수가 몇 번이야? 0번. 0번이지. 그죠?
자, 부부가 그러면 두 사이 거냐? 이거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두 사이 거 n에 대해 n에 대해 모집한대. 1. 1. 그럼 여기가 a 1 플러스 4. 그럼 이거 네 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a 3는 a 2 더하기 4 곱하기 2죠. 그럼 네 번에 여덟 번이 더해지지. 그럼 총 몇 번?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A4는 A3의 4 곱하기 3이겠죠? 그럼 여기 12에 몇이 더해져? 12에 12가 더해지죠. 24번. 자, 총 몇 쌍이한테? 5쌍이한테. 5쌍이 오면 A4 더하기 4 곱하기 4. 그럼 24번에 16번이 더해지니까 40번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알아내는 거야. 이해 좀 넘어가요. 자, 15번에 4번. 거기다 유형 3번을 적어줄게요. 자, 유형 3번은 뭐냐면, 자, 4번 얘기해봐. 옆에다가 유형 3번. 준혁, 저기, 준혁 보고 있죠? 네. 자, 얘는 FN이 어떻게 되는 형태야? FN이 더해져있는 형태지. 네. 그럼 얘는 뭘까? 곱해져있는 형태지. 네. 얘는 AN에 FN이 곱해져있는 형태야. 네. 나중에 수원 심화할 때 이거 일반화 끄집어내는 방식 알려줄게. 네. 지금은 그냥 대입해서 풀면 돼. 근데 만약에 얘들아, 이게 A100이야. A100 어떻게 구해? 계속 더하니? 일반화는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네. 그 방법을 수원 심화할 때 하자고. 알겠죠? 자, 얘는 n의 값이 마찬가지 1부터인데 이런 거 해법이 뭐냐면 미리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수원심한테 하자. n에다가 1부터 대입해. 1, 2, 3 해서 n-1까지 대입해. 각각 좌변, 우변, 좌변, 우변, 좌변을 대입해. 그래서 변변 곱해. 좌변은 좌변들이나 곱하고 우변은 우변들이나 곱해. N이? 그럼 풀려. 그럼 일반항이 풀려. 나중에 수원심한테 할게. 선생님, 네. 이거 방전될 것 같아요. 휴대폰이 아니면? 예.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어. 블루투스 이어폰 없니 혹시? 아니, 빈방이셔가서 전화가 안 돼요. 아, 그렇게? 네. 근데, 아, 소리 좀 켜서 그렇게 하게? 네, 작게 해놓고. 어, 그래. 알겠어. 블루투스 이어폰 생각 하나 사야겠어. 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아니, 아니, 선생님 원래 살라 그랬는데 필요한 것 같아서. 저도 사주세요. 예? 자, 이렇게요. 자, 문제 가볼까요? 게임을 하는 거죠? 네. 자, 처음에 1단계를 통과해야 될 점수가 몇 점? 1점. 근데 n단계를 통과해야 n 플러스 1단계를 갈 수 있다 그랬지? 네. 자, 그러면 n 플러스 1단계를 통과하면 n단계 받았던 점수가 an점이죠? 네. 그러면 n 플러스 1단계를 통과하면 그 전 단계에서 받았던 점수에 다시 몇 배가 추가가 된대? AN 3의 n제곱 마이너스 1배가 추가 점수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뭐야? 3의 n제곱 곱하기 a n이죠? 네. 그럼 이 형 몇 번이야? 3번이죠? 이게 fn이죠? 네. 이해돼요? 네. 근데 얘는 일반화가 끄집어 내려가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얘네는 대입해서 A5를 구하면 돼. 자, 그래서 A1을 구했으니까 이게 수학적 기납 정의, 알겠어? 자, A5 구할게. A2가 몇이야? A2는 3의 1승 곱하기 A1이니까 3. 3. 이렇게 구해내는 거야, 이제. A3는 3 곱하기 A2. 그럼 몇이야? 9. A4는 3 곱하기 A3. 27. 그럼 A5는 3 곱하기 A4니까 총 81점. 5단계가 되면 81점이야, 그죠? 점수가. 넘어가요. 어, 잠깐만. 3에 뭐가 이상한데요? 2단계가 되면. 3에 저거 제곱더라. 아, 제곱이었구나. 아, 미안해요. 지금 잘못 풀었어요. 맞아요. 예. 3의 1승 A1이죠? 그럼 얘가 3이죠? 네. 여긴 3에 제곱. 제곱이죠?
3의 3승이죠? 여기는? 3승이요. 그럼 여기 3의? 6제곱이죠? 네. 여기는? 3의 4제곱이니까 3의? 아, 13. 미안. 지금 계산 잘못되셨어요. 알겠죠? 넘어가요. 자, 15-5번. 아, 점화식이 이런 거구나. 외분점 공식 기억나지? 네. 빼, 더해. 더해요. 빼요. 해서. 자, 15-5번 위에다가는. 자, 유형 4번이라고 적고요. 자, AM 플러스, 이게 항이 세 종류야. 항이 세 종류다. 특이하게. 자, 여기 앞에 뭐가 없어지냐면 P가 없어져. P. 그 다음에 Q. 그 다음 R. 더해. 그 값이 0일 때야. 이런 유형이 있어. 점화식이. 단, PQR은 더해서 0이야. PQR은 더해서 0 나와. 알겠지? 이럴 때야. 얘는 식을 풀 때 어떻게 풀 거냐면은, 식을 변형하는 거야. 해법이 어떻게 해? 나중에 일반형 풀 때 할게. 이런 식으로 변형해. AM 플러스에서 AM 플러스를 빼고 개차죠. 네. 그럼 AM 플러스에서 AM을 빼는 식으로 변형해. 개차죠. 네. 그러면 개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바로 K배야. K배. K'이라고 할게. 이런 식이 나오도록 변형하는 거야. 자, 이렇게 푸는 건 나중에 할게요. 생각을. 네. 적어놓으세요. 일단 이런 걸 4번 유형이라 불러. 뭐 여기 뭐 일단 뭐 시험범이 아니니까 네, 가벼운 마음으로 봐요. 이런 게 있구나. 점화식에. 자, 문제 보세요. P 원자표가 2야. 좌표가 P2 수직선의 좌표니까 3이야. 이렇게 좌표를 썼어. 자, PN 플러스 2좌표는 자, PN좌표와 PN 플러스 1좌표를 놓고 봤을 때 3분 PN, PN 플러스 1을 몇 대 몇으로? 3대 2로 외분했대. 그게 2좌표래. 그럼 관계식 나오겠지? 자, 따라서 그러면 여기가 좌표가 AN 플러스 2래요. 이 좌표가 AN이래. 이 좌표가 AN이고 이 좌표가 AN 플러스 1이래. 이 좌표가 AN 플러스 2래요. 그럼 항과 항 사이 관계식을 구할 거야. 그러면 AN 플러스 2는 자, 빼봐. 3에서 2 빼면 네. 자, 이렇게요. 오른쪽 곱하죠? 네. 3AN 플러스 1이죠? 네. 빼기 2AN이죠? 됐어요? 네. 관계식 나왔지? 네. 그래, 저게 2가 2 점화식이에요. 2요. 그 3 빼기 2. 아, 예? 아니요. 아, 2 미안. 3 빼기 2. 그래서 분모가 뭐가 된 거죠? 1. 네. 그러면 정답이 뭐야? AN 플러스 2는 3 AN 플러스 1에 2AN이 빠지는 식이죠. 이게 관계식이죠. 점화식이죠. A1은 뭐고요? 2고요. A2는 3이고요. 이렇게 준 거예요. 이게 수학적 기납점이야. 자, 그래서 뭐를 구해라? A5를 구하래. A3 구할 수 있지. A3는 3A 2 더하기 아 빼기 2A 원이죠? 네. 그럼 대입하면 3, 3, 9에서 4를 빼면 5 이런 식이야. A4는 3A3 빼기 2A2죠? 그럼 A3 구했으니까 3, 5 15. 15에서 이 3이 6을 빼면 9 이런 식이야. 알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해놓으면 돼요. 넘어가요. 자, 제일 중요한 거 배우자. 제일 중요한 점화식 소금물 문제. 15-6번이에요. 자, 여기는 유형 5번을 적을게요. 아이고. 제일 중요한 점화식이에요. 별표 많이 쳤죠, 이거? 네. 틀린가요? 네. 자, 얘는 AN 플러스 1이 AN의 1배가 아니라 P배야, P배. 1이 아니야. 그럼 플러스 2야. 굉장히 중요해.
이게 나중에 너희들 점화식은 나중에 이거밖에 안 나와 이제 미적가면은 점화식 이거밖에 안 나와. 얘는 해법이 뭐냐면은 나중에 보여줄게요. 여기서 k 값이 나오는데 공식이거든. k는 공식이야 값이. 1에서 p를 뺀 것뿐의 q야. 자 공식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변화할 거냐면은 an 플러스 1에서 k를 빼는 식으로 바꿔. p 곱하기 an 빼기 k야. 이 점화식이 푸는 게 제일 쉬워. 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변형할 거야. 알겠죠? 자 이거 당연히 n이 1부터고요. 이렇게고요. 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아까 소금을 물릴 잠깐 보여주 얘기해 준 적이 있거든? 자, 문제를 보면 이제 자, 10%짜리 소금물이 몇 그램이냐면은 소금물이 100g 있어. 근데 그럼 현재 소금이 몇이야? 그렇지 10g이지. 많이 이제 생각해 봤지. 자 여기서 소금물을 50g을 덜어내. 50g을 덜어내. 덜어내도 이 농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네. 그 다음에 6%짜리 소금물을 무조건 50g을 넣는 거야. 이런 작업을 했어. 섞어. 그렇게 해서 나온 농도가 A1이야. 그렇게 해서 나온 농도가 A1이야. 자, A1 농도 구할 수 있지. 한다. 소금을 분해. 자, 나라고 들어온 게 똑같으니까 어차피 소금물은 100g 아니야. 현재 소금의 양이 여기 있었어. 10. 빠져나간 소금이, 빠져나간 소금이 얼마야? 50 곱하기 100분의 농도 아니야? 네. 그럼 5g 나간 거 아니야? 네. 그럼 5가 나갔잖아. 맞아 틀려? 그 다음 플러스 새로 들어온 거. 새로 들어온 게 몇이야? 소금을 곱하기 100분의 농도 얼마? 3g은 계속 들어온 거야. 이제 이건 일정한 거야. 알겠지? 자 3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왔다고요. 됐어요? 곱하기 대비야. 그럼 첫 번째 농도 몇이야? 8%야. 수항을 구했죠? 자, 작업을 또 한다. 그럼 그 다음 단계지. 그 다음 단계 농도는, 자, 그 다음, 소금물의 양 몇이야? 100이죠? 네. 그죠? 이해돼요? 네. 그럼 50g 나가고 남는 소금의 양이 얼마냐면은, 50g 곱하기 100분의 그 전 단계 농도지. 그게 남아있는 소금의 양이야. 50g 나갔으니까. 이게 돼요? 이게 되심? 네, 네. 자, 근데 몇 그램이었어, 처음에? 100g. 100g이었잖아. 그치? 이게 처음 여기 있던 소금의 양이란 말이야. 50g 나갔잖아. 네. 그럼 50g 곱하기 100분의 농도하면 빠져나간 소금의 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 무조건 몇이 더해져? 3이 더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전 단계와 다음 단계의 농도 사이에 관계가 나오지. 네. 곱하기 100을 하면 돼.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걸 알면 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약분 약분했고 어차피 1에 의해서 2분의 빼면 얼마? 2분의 1an 되고 더하기 3 되는 거죠. 봐봐. 이거랑 이거랑 똑같이 한 거야 지금. 이게 처음 소금의 양이잖아. 처음 소금의 양. 어차피 100g이 있었잖아. 100g 있었고 100분의 기존 전 단계 농도가 AN이잖아.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그치? 그만큼 소금이 있었지. 네. 빠져나갔지 50g이. 네. 100분의 AN 퍼센트만큼 나갔잖아. 네. 3g은 들어오는 거 아니야 다시. 네. 그럼 어차피 항상 이런 방식이 나올 거 아니야. 언제 네. 그럼 이 점화식이 바로 얘란 말이야. 그렇네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이것만 알아내면 두 번째 정도는 알 수 있지. 두 번째 농도는 뭐야? 2분의 1, A, 1 더하기 3이죠. 수항을 구했으니까. 그러면은 7%죠. A3는 2분의 1 곱하기 A2 플러스 3이죠. 그럼 2분의 7 더하기 3이지. 그럼 2분의 13%지. 이런 식으로 구해내면 되는 거지. 되니? 그럼 나중에 이런 거를 무한히 반복해봐. 농도가 어디 가까워질까? 그게 바로 K에 가까워져. 알겠니? 그걸 나중에 미적 때 할 거야.
자, 넘어가. 피보나치 시험이 뭔지 보여줄게. 선생님이 있잖아. 지금 시간 다 보니까 너희한테 10분 더 주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피보나치 시험까지 할 거고요. 뒤에 그 증명이 있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는 심화반 한테 할게. 과감하게 버리자. 알겠지? 오. 예. 피보나치 시험까지만 끝낼게요. 자, 따라해봐. 피보나치 시험. 피보나치 시험. 증명은 그때 가서 배워도 돼. 괜찮아. 충분히 문제 다 풀리니까 그때 가서 하자. 자, 이게 되게 배우고 나면 되게 심오하다. 진짜 저거를 알고 있으면은 현대 수학에서 되게 꼬이고 꼬였던 되게 어려운 데도 있지. 다 풀렸어 저걸로. 피보나치 시험. 자, 이탈리아 박자 피보나치. 뭐 이렇게 쓴대요. 피보 나치. 나치는 아니고요. 즉 얘는 결론이 뭐냐면 AM 플러스 두 번째 항의 그 수는 앞에서 나왔던 두 단계 있죠? 그 수 두 개를 더하면 같대. 토끼 실험을 했어 이거를. 토끼 실험. 야생에서 토끼를 키웠어. 얘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고 이 실험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네이버 찾아봐. 되게 재밌어. 이거 나도 몰라. 나 찾아보라고. 그런 게 있어 토끼 실험이. 자, 바둑돌이 총 몇 개 있어? 바둑돌이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 합쳐서 몇 개? N개 있대. 근데 흰 바둑돌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대. 검은 바둑돌은 상관 없고요. 자, 그러면 바둑돌에 N 플러스 두 개가 있어. 그러니까 그 N개의 바둑돌을 이와 같은 규칙으로 나열하는 방법수를 AN이라 정의한 거야. 되니? N개의 바둑돌을 이와 같은 규칙으로 나열하는 방법을 AN. 그러면 AN 플러스 1은 뭘까? N 플러스 1개의 바둑돌을 이와 같은 규칙으로 나열하는 방법수. 그럼 AN 플러스 2는? N 플러스 2개의 바둑돌을 이와 같은 규칙으로 나열하는 방법. 수. 그치? 그러면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보세. 바둑돌이 제일 많을 때 생각해봐. 바둑돌이 몇 개가 있어? N 플러스 두 개가 있어. 자, 처음에 흰 바둑돌이 왔어. 그 다음에 반드시 모아야 돼. 검은 바둑돌. 그래. 그 다음에는 누가 와도 되지. 몇 개의 바둑돌을? N개의 바둑돌을 나열하는 방법수가 몇 개야? AN이죠. 자, 두 번째는 제일 처음에 검은 바둑돌이 왔어. 그 다음은 누가 와도 상관없지. 근데 규칙에 맞게 나열돼야 되지. 그게 N 플러스 1개를 나열하는 거지. 그 외에는 없지, 이제. 그러면 AN 방법과 AN 플러스 1 방법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둑돌이 몇 개 있으면? 2개? N 플러스 2개가 있으면 그 방법의 수는 이 두 가지를 더한 것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야. 당연히 N이 얼마부터고요? 1부터고요. 자, 바둑돌이 한 개 있다. 나열될 수 있는 방법은? 흰 바둑돌 아니냐? 검은 바둑돌. 검은 바둑돌이니까 몇 개야? 두 가지잖아. 바둑돌이 두 개면 흰 바둑돌 할 때 그 다음 뭐야? 검은 바둑돌. 검은 바둑돌. 검은 바둑돌은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이거 와도 되고? 이거 와도 되고. 몇 가지야? 세 가지. 그럼 이것만 알면 다 계속 나오지 이제. 네. 바둑돌이 세 개면? A1, 2, A. 5. A. 바둑돌이 네 개면? 8. 8.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할게. 자, 다음에 심화반 할 때 좀 자세하게 합시다.